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취임 100일 만에 대북정책 기조를 새롭게 만든 건 미국의 대외정책 전체를 봤을 때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북 압박을 강조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정상회담으로 일괄 타결을 노렸던 트럼프 정부와는 다를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포스원에서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정부의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며 대북 압박에 주력했던 오바마식이나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으로 일괄 타결을 추진했던 트럼프식은 아니란 겁니다. 대신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는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외교부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협의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